자, 우리 유인물 48번 할 차례. 맞죠? 자, 학습자 인적 특성, 인지적, 정의적, 신체적 영향 요인. 자, 1번, 기존 학습 경험 정도 어디에 영향을 미칠까요? 기존 학습 경험. 인지. 1번입니다. 지능은요? 인지. 적성은요? 인지. 아, 적성도 인지에 속하는구나. 학습 동기. 동기. 정의적 영역입니다. 정의적 영역. 포부 수준. 정의적 영역. 감정, 정서, 우월감. 정의적 영역. 성숙. 신체적. 그리고 신체의 안녕 상태. 신체. 예. 이렇게 하시고. 그러면 상수의 급수 과정. 그래서 이건 우리나라 거예요. 우리나라 거. 우리나라는 취수, 물을 취해 도수관을 통해서 요거 어디로 들어온 거예요? 정수장 안으로 들어온 거죠. 정수장 안 스크린 제일 처음 염소 전처리. 아, 염소 처리로 들어오자마자 하네. 그리고 침사해. 그리고 응집제를 투여해. 교반이라는 거 휘휘 저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침전이야. 결국 응집제 투여, 교반, 침전 요 세 개를 묶어서 무슨 침전? 약품 침전이지. 약품 침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침전이 아니라 약품 침전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과하고 염소 후 처리를 해요. 결국 우리는 염소를 두 번이나 처리해. 염소 전 처리, 염소 후 처리 두 개 합니다. 이 두 개 중에서 본격적인 소독이 일어나는 게 어딜까요? 염소 후 처리지. 염소 후 처리에 본격적인 소독이 일어나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정수장을 떠나죠. 송수관을 통해서 배수지로 간다 하시면 돼서, 아, 우리나라에 약품 침전이 왔구나 하시면 되고. 자, 대사상 중근 이거 뭐 다 비워놨습니다. 자, 복부 비만 허리 둘레로 하지요. 남자 90, 여성 85야 80이야? 85야? 80 아니야? 감수 봐. 내가 헷갈리나? 80 아니에요? 85? 아, 내가 헷갈리네. 아니, 이거 85인가 80인가 이거 헷갈려요. 85 맞아요? 그래? 근데 왜 내가 85로 생각, 80으로 생각하지? 이거 한번 확인할게요. 그쵸? 그리고 고중성지방. 150. 그 다음에 HDL. 남자 40, 여자 50. 그 다음에 고혈압, 수축기. 130. 이완기. 85. 공복시혈당. 100. 100. 자, 당뇨병의 진단 기준입니다. 자, 보시면, 자, 공복시혈당. 126. 그 다음에 당뇨병의 전염적인 증상이 있고, 이무혈당. 200. 자, 3번에 경구 당부화 검사하면은 200. 당하혈색소. 6.5. 6.5. 네, 그렇게 해서 우리 유인물 좀 끝냈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책으로 돌아옵시다. 자, 47번의 답은 4번이요. 이런 거 가끔가다 이렇게 항상 무슨 단계, 첫 단계 이런 거 물어보거든요. 그럼 주어진 것 중에서 최선의 답을 고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48번 보시면, 자, 인지적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아까 인지적 수준, 뭐 정의적 수준 다 했었던 것 같아. 제외되는 거네. 인지적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서 제외되는 거. 답은요? 4번이죠. 동기유발은 어디에 속했는데? 정의적 영역. 아까 한 겁니다. 조금 전에 연습한 겁니다. 답은 4번. 네, 49번이에요. 자,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흡연 예방법을 알아보기 위한 토의 방법으로 각자가 다방면의 창조적인 거 나왔네. 답은 브레인스토밍. 4번이고요. 자, 50번입니다. 1개월 이내에 금연을 시도할 생각이 있대. 무슨 단계? 준비 단계. 그럼 준비 단계에 해당되는 거 답은요? 3번이죠. 자, 1번은 무슨 단계? 위험성을 교육한다 그랬어. 인식 전 단계. 자, 2번은 뭐 할까요? 극복 방법을 교육한다 그랬어. 유지 단계. 그거보다는 실행 단계도 괜찮지 않아요? 금단 증상과 금단 증상의 극복 방법을 교육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실행 단계가 괜찮거든. 유지 단계 쪽보다는. 그리고 4번은요. 담배 연기를 서서히 주입하면서 쥐가 죽어가는 실험을 보게 한다.
인식 전 단계, 인식 전 단계. 답은 3번. 자, 51번입니다. 행동주의 학습 원리에 근거한 교육 방법. 올바른 거. 3번. 자, 1번은요. 스스로 교육 내용과 방법을 선택하게 한대요. 인본주의. 자, 2번은 인지주의. 4번은 동료 환자들의 모습을 관찰하게 한다. 관찰학습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뭐죠? 사회학습이론. 근데 만약에 행동주의, 인지주의, 인본주의 중에 골라라고 하면 행동주의도 괜찮아요. 그렇죠? 행동주의도 왜냐면 파블로프의 개시험에서도 보시면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답이 정확한 게 3번이 있으니까 아 그러면 4번은 사회학습이론으로 해야 되겠구나 하시면 돼. 그렇죠? 그래서 4번은 사회학습이론. 만약에 3번이 없다면 4번도 답이 될 확률이 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일단 답은 3번으로 하겠습니다. 자, 52번 학교 보건법의 중요성으로 올바르지 못한 거. 답은요? 2번이죠? 2번 뭐예요? 3차가 아니라 1차 예방의 중요성이 부각되기 때문이다. 자, 53번입니다. 자, 보건교사의 직무를 옳지 못한 거. 답은? 올바른 거라.